오늘 목을 따뜻하게 감쌀 고전적인 목도리인데요. 아주 뜯기가 쉽습니다. 이 목도리를 떠서 커플 목도리를 해도 되고요. 아니면 선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실은 다이소 밍크퍼 뜨개실입니다. 제가 오늘 사용할 바늘은 12.0mm의 굵은 대바늘입니다. 그리고 돗바늘, 가위, 이것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. 밍크 퍼실을 가지고 이 목도리를 뜰 겁니다. 감촉도 부드럽고 참 좋습니다. 저는 이 실로 8코를 잡을 겁니다. 8코를 잡으려면 한 여의분 실이 한 30cm 정도 필요해요. 그러면 30cm라고 재볼게요. 한 이 정도 되네요.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오른손으로 잡고 이 부분에 놓습니다. 이 부분에 놓고 이렇게 돌려요. 돌려면 이렇게 되겠죠? 됐으면 여기다가 바늘을 집어넣고 앞으로 당깁니다. 당겨서 보시고 당겨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고리가 생겼잖아요. 그 밑에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요. 자꾸 잡아다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이게 보여요. 이게 그죠? 이 실, 이 실 검지에 걸려 있는 실이에요. 이 검지에 걸려 있는 실, 그 실 밑으로 바늘을 넣고 위로 뺍니다. 빼고 엄지는 빼요. 빼고 밑에 실은 잡아다녀 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코가 지금 두 개 생겼습니다. 이게 두 개 생겼죠? 그래서 이제 이 짧은 실하고 긴 실 있잖아요. 짧은 실하고 긴 실 있으면 이 가운데로 이렇게 두 숨이 나왔어요. 그죠? 이 짧은 실은 이쪽에 엄지 쪽에, 긴 실은 중지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.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. 잡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 생긴 원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잡아다니보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검지에 걸려있는 실, 이 실이 있어요. 이 밑으로 바늘을 넣어요. 넣고 올리시고 엄지를 뺍니다. 빼리고 실을 잡아다녀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코가 만들어졌습니다. 만약에 더 이게 지금 자세한 걸 원하시면 이게 지금 털이 있어서 잘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제 영상에 대바늘 코 잡는 법이 있어요. 그걸 좀 참조해 보세요. 계속 해볼게요. 다시 이 가운데로 나와서 넣고 빼고 이제 네 코가 만들어졌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, 여섯 코, 일곱 코, 여덟 코. 이만큼 여유가 있네요. 여덟 코 했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덟 코가 만들어진 거예요. 한번 쉬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코. 여덟 코가 맞아요. 여덟 코를 했습니다. 이게 여덟 코 완성된 코입니다. 이걸 앞으로 편물을 돌려요.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됩니다. 저 코는 이제 빼줄 겁니다. 이 보면 이 코 옆에다 바늘을 찌릅니다. 찌르서 바늘을 넣고 이렇게 밀어서 빼주는. 그 다음 코 보시면 여기 옆에 바늘 옆에 이 옆으로 바늘을 넣어서 밑에서 이 긴 실을 갖고 밑에서 돌립니다. 돌려서 밑에서 돌려서 놓고 이렇게 해줍니다. 다시 이 코에다 바늘을 넣고 밑에서 돌려서 해줍니다. 여기도 옆에다 바늘을 넣고 돌려서
해줍니다. 이 여기도 이곳에 바늘을 넣고 계속 돌려서 빼줍니다. 여기도 바늘을 넣고 계속 돌려서 빼줍니다. 이렇게 해서 8코를 다 떴습니다. 예쁘죠? 다음에 다시 또 편물을 돌립니다. 이렇게 돌려주세요. 돌리시고 다음에 또 첫 코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첫 코는 이 첫 코죠? 첫 코는 뺍니다. 이렇게 빼요. 빼시고 뺐습니다. 코 빼고 이것만 항상 주의해 주시면 돼요. 여기 첫 코 빼는 것만 예, 주의해 주시면 돼요. 계속 예, 겉뜨기를 뜹니다. 이렇게 넣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? 여기 넣고 돌리고 뺍니다. 다시 코를 넣고 돌리고 뺍니다. 이 하실 때 너무 꼭꼭 하지 마세요. 꼭꼭 하시면 이게 바늘을 좀 빼기가 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이거 좀 숭덩숭덩 떠시면 돼요. 넣고 돌리고 뺍니다. 바늘 넣고 돌리고 뺍니다. 이제 이렇게 뜨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나오겠죠? 이런 식으로 다시 돌립니다. 돌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이제 여기다 바늘을 여기다 집어넣고 빼요. 빼셨죠? 그다음에 다시 겉뜨기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빼요. 돌려. 쉽죠? 아주 쉽습니다. 쉬워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쁘죠? 이렇게 편물을 떴으면 이것도 돌립니다. 돌리고, 돌려서. 항상 주의하실 건 이 첫 코는 뺀다는 거. 이 첫 코는 빼요. 첫 코는 빼고,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, 실을 돌려서 뺍니다. 바늘 넣고 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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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서 빼요. 바늘 넣고 실 돌려서 빼요. 다시 편물 돌리고 첫 코는 뺍니다. 이 빼는 이유는 이 옆선이 정렬이 잘 되고 예뻐요. 이렇게 빼놓으면 옆에 선이 예쁘거든요. 그래서 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반복하셔서 저는 끝까지 뜨고 오겠습니다. 저는 이제 다 떴습니다. 총 밍크퍼시존 3개를 사용했고요. 3개를 사용했을 때 총 길이가 160cm 정도 나왔어요. 그리고 제가 코스는 8코를 사용했습니다. 이제 그 한 달을 더 뜨고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첫 코는 빼고요. 이렇게 뜹니다.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아마 뜨는 거는 아마 수월할 거예요. 이 잉크퍼실 자체가 폭신폭신하고 되게 부드럽네요. 예. 이 피부에 닿는 감촉도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편물을 돌립니다. 예, 돌렸어요. 이제 실을 좀 남겼는데요. 이제 한 번을 더 뜨면 이게 실이 모자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한 좀 30cm가 넘게 남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게 더 좋겠죠. 만약에 이제 중간에 가다가 줄이 이제 짧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길게 남겼습니다. 이제 코는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.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. 코를
첫 번째 코는 이제 이렇게 뺍니다. 빼고 두 번째 코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 떠줍니다. 떠주고 난 다음에 이 뒤에 코를 뒤에 코 속 안으로 이 코를 빼줍니다. 이렇게 이렇게 빼줬죠? 예. 다시 코를 또 집어넣고 떠요. 똑같이 뜨고 앞코를 이렇게 잡아다녀서 뒤에 코가 빠져줍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. 다시 뜨는 건 똑같고요. 이 뒤에 코가 앞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. 쏙 들어가 빼줍니다. 빼줬어요. 이렇게 다시 넣고 빼서 앞코에 속으로 쏙 빼줍니다. 이렇게 빼줘요. 빼줬습니다. 넣고 앞코를 잡아당겨서 쏙 빼줍니다. 네, 빼줬어요. 넣고 앞코를 잡아당겨서 쏙 빼줍니다. 마지막까지 쏙 빼줍니다. 빼주고 여기서 실을 이렇게 길게 해서 이 긴 사이로 실을 뺍니다. 이 긴 사이로 실을 빼서 이렇게 빼줍니다. 한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쳐주는, 그러니까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.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돗바늘로 이렇게 이렇게 숨겨주면 됩니다. 이 돗바늘에 실을 이렇게 했어요. 10바늘 거 했으면. 이런 이 단물 부분으로 이렇게 살짝 넣어서 이제 뭐 성식은 없어요. 이렇게 살짝 넣어서 이렇게 이제 빼줍니다. 먼저 꽉 잡아다니지 마시고 살짝 빼주세요. 여기도 넣고 이렇게 넣고 하면 이게 다 숨겨져요. 이게 다 숨겨집니다. 이게. 빼시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습니다. 뺐습니다. 이거 안 보이잖아요. 다음에 이제 이거는 꼬리실은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. 잘라줍니다. 네, 잘라줘서 안 보여줬어요. 일자가 이제 됐고요. 이제 돗바늘에 실을 꿰습니다. 이제 일자 부분도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해주세요. 살짝 이렇게 되죠? 또 여기도 한번 넣고 살짝 이렇게 빼주세요. 빼주시고 이 빼준 실은 이렇게 잘라주세요. 주시면 여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. 뜨고 나니까 길이가 기네요. 길어요. 16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목도리가 완성됐습니다. 좋은 분들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